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지금 화면은 미국 선물 상황인데요. 다우존스 플러스 0.25, 나스닥 플러스 0.39% 상승 중입니다. 아침에 실수했더라고요. 크루드오일 펴놓고 1% 올라간다고, 미국 1% 올라간다 좋다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가지고요. 정정방송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미국이 일단 여기 넘어가고 있으니까 양호한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이상하게 자꾸 기침 넣으려고 그러고, 저녁만 되면 기침 나오려고 그래요. 코가 간질간질하고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내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인데요. 지금 야간 선물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0.16, 그죠? 그럼 어떻게 되어 있다? 낮에 올라갔던 콜 옵션 조지는 거 보이십니까? 30% 빠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뺀다. 이제 드디어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챙겨봐야 되겠고, 일단 크게 우려할 바는 없을 것 같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만기일은 워낙 변화무쌍하니까요. 변동성 심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오늘도 장중에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다 죽였다. 야간에도 지금 내리 꽂으면서, 많이 꽂은 건 아닙니다만, 그죠? 변동성 내일 확대되기 전에 프리미엄 좀 죽이고 있는데, 일단 윗방향 아닐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론하는 이유는 뭐 옵션, 선물 옵션 포지션도 있긴 있는데 그거 뭐 크게 정확하지 않다 전 생각하거든요. 뭐 말하는가 하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누적 포지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상승, 그리고 약간 하락하게 되면 손실 나오는 구간이고, 개인이 상방으로 걸고 있고, 금융투자 등등등은 약간 하방쪽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일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심각하게 옛날에는 좀 추론도 해봤는데 별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래요. 지나가서 보니까 별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되었냐, 여기 인근에서 한 4일 동안 밀렸고 5일째까지 아리꼬리 땡기면서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 5일까지 다 올라탔거든요. 그렇다면 밑에 이평선들 4개 위치하고 있고 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포지션 외국인들 보면 현물을 가볍게 던졌어요, 그죠? 점점 축소됩니다, 그죠? 매도폭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죠? 그리고 기관이 슬슬 사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호한 겁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땡기고 외국인이 코스닥 쪽으로도 제법 들어와요 이제 최근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조정받는 타임을, 코스피가 조정받는 타임을 타서, 틈을 타서 자 위쪽으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선을 꺼놓은 여기가 단기 저항권입니다. 저번에 찍었던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743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좀 챙겨봐야 되겠다. 거래가 좀 서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때 거래가 좀 서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양호하다 일단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보유 중인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쏙 기분이 상쾌하진 않아요. 물론 뭐 전일 GS건설을 잘 사서 위에서 제법 잘 챙겨 먹고 다시 주간 매수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한번 챙겨 먹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느냐, 그대로 다 토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요. 닥터K가 여기 인근에서 던지를 할 때는 여러분들 왜 던지지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요. 왜 던지지 생각도 했겠지만 역시 강하게 갔다가 4% 정도 간다는 거는 대형 우량주가 좀 크게 가는 거거든. 스트레이트로 갔단 말이죠. 그러면 끊어주는 거 잘했다. 그죠? 그리고 올라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 가능한 분들은 쫓아도 가봐라 했는데 만약에 쳐졌다면 그 부분은 조금 청산했었어야 되겠죠. 왜? 여기도 빠질 때 청산했으니까 여기 빠지면 또 청산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추가 매수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 들어간 인원들은 조금 손실이 있을 수 있지만 뭐 큰 손실이 아니니까 500원이니까 1% 정도 빠졌겠네. 그죠? 자, 내일이라도 한번 건설주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뭐 걱정하지 않을 정도다. 자, 그러나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이 뭐 시원시원하게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좀 짜증은 나요. 자, 오늘도 GS건설은 외국인이 매수 들어왔고요. 현대건설 좀 눌릴만한 자리에서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한쪽 섹터로 몰릴 때 강하게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20일 깨기 전까지는 좀 홀딩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차차차 물량 없는 분들은 조금씩 사 들어가고도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강하게라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네요. 그냥 추세 좋게 상승하고 있는 중에 눌림목 좀 주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지지 않는다면 큰 걱정 없고 만약에 처진다면 다른 종목들 청산하고 난 이후에 그 자금으로 다시 밑에 지지권에서 매수해서 적당히 빠져넣어도 될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 홀딩하고 있어요. 0.16이니까 마이너스 뭐 크게 무리 없는 상황이죠. 라이딩아, 서울엔 춥냐?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될지가 좀 곤란하네. 지금 고민이 되게 돼요. 자, 오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현대건설도. 그죠? 지금 살짝 시장이 코스피를 조정 주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갔던 종목들, 특히 이제 대형 우량주 위주로 닥터케이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살짝 늘려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았을 때 강하게 돌아서면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최근에 조금 그만한 상황은 시장 반등한다면 괜찮은 상황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벌은 것만 보다가 벌은 거 약간 보이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그래요. 현대차는 오늘 조금 낙폭이 있는데요. 관세 문제 때문에 정의선 부회장입니까? 자 미국으로 건너간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 라인이에요. 여기 돌파됐던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해야 돼. 밑으로 처진다면 아무리 중장기로 가져간다 해도 처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춥다. 참 인실님도 열심히 하시네. 야, 참 얼굴 뵙고 인사 우리 나누면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자 인실님 거제도에서 양산 오는 데는 얼마 안 걸리죠? 한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요새 뭐 거가 대교인가? 시간 나실 때 요청하시고 한번 오십시오. 뭐 주변에 있는 분하고 같이 오셔도 되고 무슨 말이냐 너무 열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과외 수업 좀 해드릴게. 진짜로 날 맞춰서 오시겠다 하면 제가 다른 분도 뭐 올 수 있는 사람 오라 아니면 솔라무님이 여기 양산에 있기 때문에 제 사무실로 오시라 해서 주말이든지 평일은 좀 힘들겠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때 한번 오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좀 케어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열정적이니까. 그죠? 한 시간 정도. 그죠? 차 운전해가 오면 금방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한번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면 상당히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 좋아해요. 자 그래서 현대차 그죠? 이왕이면 안 빠지면 좋은데 대체적으로 한 1점 몇 프로 정도 손실이더라고요. 그 정도 손실은 손실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차는 기관 외국인 좀 던졌네요. 그죠? 우리 산업 부합입니다. 이거 그죠? 좀 지저분해요. 야 참 가려면 좀 속 시원하게 가지. 자 작전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이제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다시 들어가고 했는데 조금
그만 해요. 여기 저항권 인근은 맞는 모양입니다. 그죠? 21. 앞에 터치할 때 패스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그래, 바로 두 번째 터치할 때 바로 던졌습니다. 그죠? 다는 아니지만 청산해 나가면서. 자, 여기만 60일권인 최초 매수 지점만 안 깬다면 별 불이 없다. 여기 박스권. 자, 60일 34,000원권과 36,000원권 정도의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지지권인 하단에서 사고, 지지권에서 사고, 박스권 상단인 저항권에서 사고 팔고 팔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실적 발표 있다. 우리 산업이를 맨 처음에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라이딩일 거야. 그래서 뭐 일단 좀 넣어놓기도 했은 것 같은데. 자, LS산전은 저 기준으로는 다 던진 거지만 가지고 계신 인원들이 있으니까 여기 5만원권 안 깨면 조금 더 홀딩해 볼 수 있겠고, 5만 5천원권 가면 마이너스 한 명도 없을 거니까 적당히 올라가면 끊고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 강하게 돌파한다면 다 던질 필요 없겠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우리 닥터K 방에도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고, 닥터K가 또 셀트리온 삼행제를 보초로 쓰겠다고 시작한 방송도 있었기 때문에 체크를 하자면 지금 좀 지지부진해요. 단기적으로 여기서 193,000원권에서 221,000원이니까 그죠? 거의 3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른폭이 짧게 되거든요. 10몇 프로입니까? 10한 4% 됩니까? 그죠? 3만원이니까. 그러면 대형 우량주가 이만큼 오르면 조정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일을 안 깨야 돼요. 아시겠죠? 끌어모아님, 마구마구 돈을 좀 끌어모으고 싶으신 모양인데 농담입니다. 여기 지금 199,000원권 때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데, 자, 209,000원 안 깨면, 여기 20일 안 깨면 되겠고, 60일선인 216,000원 강하게 돌파한다면 위로 23만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닥터K는 위로 강하게 뚫고 눌려주면 한번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전엔 별로 관심 없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해주도 아직까지 못 던지고 있던데 밑으로 쳐지면 반드시 축소해 나가야 된다. 20일이 강력한 지지가 돼야 돼요. 깨지면 곤란합니다. 밑으로 확 쳐집니다. 아, 고건데. 예, 참 멋지다, 멋져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20년 후에 사면 사는 대로 올라가는 멋진 할머니 되고 싶다 했잖아요. 꼭 될 겁니다. 같이 닥터케어 같이 멋진 할배 할매 돼요. 여러분들 같이 멋진 할배 할매 돼요. 아유, 인실님, 아유, 요즘에 어때요? 아유, 케이니 요새 힘은 없는데 손가락은 잘 돌아가. 아유, 182,000원 수익 났다. 제가 되게 마음이 좀 써요. 그러니까 요리 하시는 분 아닙니까? 와, 근데 참 좀 한번 해보겠다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와, 왜 이렇게 힘들어 내지는 아, 진짜 못 해먹겠어가 아니라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하나의 해법을 드릴게요. 닥터K가 드리는 안에다가 본인이 약간 융통성을 부리세요. 무슨 융통성? 20일 기법을 좀 쓰시라니까. 모든 시그널 지금은 다 같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따라갈 수 있겠으면 그렇게 해도 되고, 낮에 이야기해보니까 10분 정도 이내에는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확인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밖에 빠져나가 할 수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뭐 따라가도 상관없고요. 그 대신에 약간 팔아 이랬는데 약간 더 밑에 팔 수도 있고, 사 이랬는데 약간 더 위에 살 수 있는 거는 감안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20일 매매 기법 좀 써봐라. 20일 올라타면 사고, 닥터케이가 대부분 그런 종목을 이야기하니까 20일 깨지면 조금 직장인들은 이렇게 하라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게 좀 더 따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우 선수도 야, 이제 토요일 되면 한번 보겠네. 이 야간에는 핵심 멤버들이 다 공부하러 들어오는 시간인 것 같아. 야, 뿌듯해요. 닥터케이가 되게 피곤해요, 솔직히. 밤새도록 잠 잘 못 자고 극도의 집중 상태이기 때문에, 아, 몸은 피곤하나 의지 내지는 여러분들을 같이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저 또한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 싶고, 주위에 비웃는 사람들, 내지는 디스하는 애들, 내지는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와, 부럽네. 와, 저 팀은 어떻게 저렇게 끈끈할까? 저는 나름대로 좀 끈끈한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의 희생 내지는 약간의 자원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볼때 상당히 기분 좋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오늘은 기관은 요새 좀 사고 있어요, 그죠? 비교적 이제 저가 메리트는 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살짝 이제 돌려내고 있습니다. 하락하던 폭을 자, 여기 정도 끄어버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또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일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그럼 추세를 돌파하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고 말했죠? 60일 돌파하고 싹 눌려주면 관심 가져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터킹 일정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도 같이 일정해질 때까지 제 역할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아유, 콧물이 나서 죽겠어요. 자, 딴 애는 들어보면 늘 같은 소리인 것 같고, 뭐 비슷한 것 같아서 별거 없는 것 같죠? No라고 말씀드릴게요. 매매 기법이 뭐 대단해야 되는 것 같고, 무슨 뭐 저쪽 막 붙인 사람들 있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를 완벽하게 심플한 게 베스트다. 이런 문구도 본적 있어요. 그죠? 뭐 휘황찬란한 게 다가 아니다. 그죠? 축구로 따지자면 뭐 현란한 드리블이나 뭐 슈퍼스타가 한명 있으면 좋겠지만 기본은 패스워크 아니겠어요? 혼자서 끌고 당기다가 공 뺏겨가 좁이되는 게 아니라 그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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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활한 팀워크가 딱될때 약세 팀은 수비를 하다가도 한번 공을 넘겨주고 거기서 찬스를 딱 받아가지고 골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뭐더 중요하듯이 닥터 K는 기본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닥터 K도 뭐저 기본기를 벗어나서 할줄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 여기 매수를 잘안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해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 정도는 아니니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는 이 기법을 진짜 오래간만에 썼어요. 삼성전자 이후로. 그죠? 기본은 우상향 돌려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몸에 배기 전에 이상한 거 자꾸 하면 여러분들 습관 배이는데 나쁘다 싶어서 잘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부분들 좀 알아두시고 같이 차근차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실에 있든 뭐 수익에 있든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천천히 한 발짝 가야지.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여기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조정을 받는데, 밑으로 받는 게 아니고 위로 실실실실 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건 HLB 생명과학 쪽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타면, 78,000원권 때까지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짧으면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64,000원에서 여기권 정도 본다면 거의 10,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뭐 적당하니 여기 인근 본다 해도 8만 한 4,000원권 나온다 이거죠. 여기 인근까지 갈수 있는 힘이 응축되고 있는 겁니다. 전제 조건은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려야 돼요. 이런 음봉으로. 그리고 조정 또 사사사 받고 해야만 한 처음에 8만 원, 그 다음에 85,000원권까지 반등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인데 비교적 양호하게 가는데 밑으로 60일 깨버리면 또 약세 그리고 20일 깨져버리면 좁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오늘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이 날아가는 게뭐딴거 없을 겁니다. 바이오주 쪽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코스닥 상승세 있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셀트린 제약도 비슷한 모양입니다. 그죠? 똑같은 기준으로 밑으로 깨지면 안되고 올라간다면 66,000건까지는 노려볼 수 있다. 기관 외국인 쌍클리 매수는 들어왔습니다. 괜찮다. 유독 저녁만 되면 이렇게 코가 간지간지하면서 기침이 나와요. 나 아직 계속 괜찮다가 감기 기운 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도 맹맹하고 그죠? 자, 바이오르메드. 야, 하루 만에 그냥 대번 들어올리는데 따라간 자리 아닙니다. 그걸로 간단하게 밑으로 처지면 여기서 접근할 수는 있는데 초보자들한테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밑으로 더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올라갔네 이러고 그냥 손가락 빨아야 돼요. 한미약품 하루 눌리면 관심이 그러니까 여기 좀 눌리면 관심이 됐는데 와 하루 만에 바로 들어올립니다. 쫓아가긴 좀 부담스럽지만 괜찮은 모습입니다. 정근당. 자, 최악은 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하고 있으니까 반등하면 여기 108,000건까지는 노려볼 수 있고 60일선인 102,000 깨면 안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한양행 별로 관심 없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삼바 관심 없습니다. 대형제약 와 위에서 내려올 생각 안하고 있어요. 접근하면 안돼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부담스러워요 빠질 때. 신라젠 지지부진할 거라 했죠.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못 올라갈 거다. 별로다 한 거는 잘 못 가는 확률이 80% 90%일 겁니다. 괜찮아 보인다 한 거는 결국 가는 게 한 8, 90%. 그죠? 시간에 조금 차이는 있어도 괜찮아 보인다 한 건 결국은 가는 종목이 거의 답니다.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밑으로 개박살 난 거 없어요.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좀 지지부진한 건 있어도. 자, HLB 올라타고 우상향 그냥 지속적으로 슬슬 잘 하고 있습니다. 자, 87,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처질 때 여기 안 깨야 돼요. 77,000원만 안 깬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치까지 갈 수 있어 보이고 최근에 기관의 외국인 좀 던지고는 있는데 슬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HLB 생명과학이 더 낫다 말씀드렸고 에드님이 저하고 궁합이 맞는지 에드님 지금 들어와 계신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전략도 잘 수행해 주시고 적극적인 모습 참 보기 좋아요. 18,000까지 노려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별로예요. 위에 다 이평선 가로막혀 있고 메디포스트 이것도 뭐 별로입니다. 고롱티슈진 이것도 별로라 그랬습니다. 왜? 이 위에 이평선도 쫙 있죠. 이 뭐라고요? 고압전선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머리털 다 밑으로 결국 찾았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십시오. 시크먼스, 시크먼스, 시크먼스. 머리 다 탔어, 지금. 시큼해가지고. 그죠? 안 돼요. 위에 이평선들 있는 거 하면 안 돼요. 오스템 임플란트. 겨우 목숨줄 살려놨습니다. 다 던지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 인근에서 약세니까 던지라 그랬어요. 자. 지승님이 같이 하시겠다고 지금 입금을 하셨네요. 지승님께 잠깐만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지승님 혹시 듣고 계시면 개인톡이라든지 날려주십시오.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톡을 날려주십시오. 지승님하고는 저하고 같이 할 부분이 있어요. 옵션 해봤다 했으니까 그죠? 다음에 한번 딱 끌어버리는 겁니다. 그죠? 한번 딱 끌어가지고 심하게 말고 적당히 하시면 되겠죠. 자, 잠깐만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고 닥터K는 잠깐만 이 회원으로 새로 들어오신 분 안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톡 주십시오. 밑에
아, 방송 밑에 보면 개인 톡 따라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너무 퍼펙트해지려고 그럽니까? 그런 거 보이면 기분 연락이 안 좋아요.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 따지고 보면 오늘도 뭐 좋아해야 될 만한 상황인데, 지혜수 선수 사자마자 뭐 4%씩 갖고 적당히 다 챙겨 먹었고, 현대차야 뭐 빠질 것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뭐다 두드려 맞은 것도 아니고, 2%대 정도 이내로 어느 정도 다 마이너스권인데, 밑으로 쳐져도 다시 매수하면 별로 문제 없고, 현대건설 사고 팔고 신나게 먹었던 거고, 우리 산업도 뭐별 손실 없어. 여기부터 했으니까, 팔아먹고 했기 때문에. 근데 참, 그죠? 기분이 좀 별로였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 포트폴리오 관리하는 우리 VIP 회원들, 그걸 보니까, 차익 실현 한 부분도 물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좀 푸릇푸릇한 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숙님한테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지? 아, 들어왔네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들리시는 모양이네. 제가 뭐 보내드릴게요. 입장하시면 되고요. 날려드렸고. 자, 지금 수소차가 한번 가지면 이거 먹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위로 올라가면 몇 프로입니까? 진짜 먹는 거거든요. 10% 가까이 먹는 거거든. 아, 요거를 그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안 주니까 되게 짜증나요. 자, 그래서 수소차도 전체적인 테마가 테마주는 같이 확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는 경향이 많거든요. 랠리를 좀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려고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반대가 아니라 여기 비교적 조정을 먼저 받았던 여기 우리 산업이 한번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좀 지지부진하나 별 문제 없다 생각합니다. 자, S&T 모티브. 이것도 이제 수소차 관련이라는데, 이거 뭐, 괜찮아 보여요, 일단. 풍국 주정 별로고, 나머지 다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자, 여차하면 그냥 적당히 던지고 나올 겁니다. 우리 산업. 그런데 한번 수소차 테마가 불고 있다는데, 우리가 발을 빼기엔, 그냥 발 빼기엔 좀 그래요. 남북 경협은 뭐, 그만 하고요. 그죠? 오늘 석유화학 쪽에 이 태양광 쪽에 조금 매수세 들어왔고 그다음에 보험 관련 쪽에 조금 매수세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한번 점검해 봤고요. 한번 방송 끊고 가겠습니다. 끊고 이제 또 크루드오일 형님들한테 과연 또 일당을 뜯어낼 수 있을지 한번 또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8승 1패 가고 있습니다. 8승 1패 가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플러스 날수 있도록 한번 노력할 텐데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지금 방송 안내 나가고 있고요. 닥터K도 이제 무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 카톡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15분 되는 것 같은데 비교적 초창기인데 일주일도 안 됐어요. 지금 4일째입니다. 3일째죠.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인원보다는 상당히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고, 같이 했던 분도 있지만 전혀 일면식 없던 분들도 같이 하겠다고 신청해 주실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믿음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2년 동안 믿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수신될 수 있도록 정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 주위 지인들에게 무료 방송인데 들을만하다 하시면 좀 추천도 해주시고, 조회수도 너무 작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없나 싶을 정도로 좀 작은데 좀 아쉬움 많습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야만 닥터K가 무료 진행하는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유료분들한테만 채팅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폐쇄된 사이트에서 방송한다면 무료로 보신 분들은 혜택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혜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적극적으로 눌러주십시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자,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고요. 5분 쉬었다가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방송 분봉 매매 강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